안녕하세요. 저는 태극 연주자 신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가을 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송글씨로 편지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한데요. 이번 가을은 가을 편지 한통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연주를 해봤습니다. 세계적 무용가이자 명상가인 홍신자 씨는 한 산문집에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을 그리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제각기 값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것보다 못하거나 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포기한 것과 선택한 것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알려지고 또 잃은 것만큼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나눔 음악회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그만큼 얻게 되는 음악적인 감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걸리를 먹으면서 와인향을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대에게 보낸 편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독특하고도 강렬한 진하면서도 고독한 탱고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오리엔 탱고를 모셔보겠습니다. 음악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박수로 오리엔 탱고를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린 탱고가 나누는 게 작년에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벌써 1년도 쫙 지냈어요. 그래요? 그래요. 나눔 마켓도 1년이 넘었으니까. 네. 같이 토크해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저 앞으로. 어려운 질문 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아, 네. 마이크가 닿는 질문으로. 네. 이번 가을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가을이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반세기 만에 찾아온 아주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좋은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추위가 11월 중순부터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월동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두 분? 겨울을 맞아요. 곧 다가올 겨울을. 네, 겨울 네. 옷을 보고 있고요. 추위 좀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두 분은? 네, 전 정말 추위 많이 타요. 우리가 그 있던 아르헨티나는 웬만하면 영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추워도 막 추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춥고. 저도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네. 얼마 전에 온수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네, 진짜 좋더라고요. 전기 매트보다 훨씬 좋으니까 참고 네. 하셔서. 맞아요. 필수예요. 원래는 오늘 오리엔탱고와 또 다른 멤버가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따 같이 음악을 네, 질문해 네. 주실 거죠?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 홍콩에서 자선 공연을 하신다고 네, 11월 말에 네, 11월 말에 가서 또 오리엔탱고만의 그런 색깔로 한번 멋지게 연주하고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콩에는 같이 가보실 수 없겠지만 네. 어려운 질문 자꾸 저한테 마이크 넣으시네 써니씨 네. 홍콩에선 이제 자선 공연으로 추천받았는데요 네. 홍콩에 있는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떤 노인 쉼터라든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기대도 되고 홍콩이라는 곳이 가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홍콩이라는 곳이 네. 탱고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화려한 네온 사인 그 밤거리가 네, 밤거리 근데 그 골목 안에는 어떤 그 애환이 숨겨져 있는 탱고는 그렇거든요. 화려하게 연출되지만 인간의 애환과 슬픔이 담겨있기 때문에 홍콩하고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상상을 해봐도 두 분이 이렇게 멋지게 열정적인 이렇게 연주하시는 모습 하고 홍콩의 그 조명들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솔직히 연주보다는 저희 구경이 지금 구경하는 게 기대가 되고요. 네. 카지노 이런 데 가시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없어요. 1년 동안 이제 나는 음악회 나오신 지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오리엔탱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활동은? 네, 계속 음악 활동을 하고 네. 있었고요. 또 편곡 작곡도 하고 있었고 네. 예,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립더라고요. 특히 지금 너무 반가운 분 계세요.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죄송한 게 저희가 활동을 많이 안 해서 못 뵀는데 정말 열렬한 팬이셨는데 제가 아까 딱 예, 나오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반가워서요. 이거를 꼭 말해야 되겠다. 네, 지금 말씀하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하시네요. 정말 너무 반가워요. 와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리엔탱고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음악을 앨범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오나요? 앨범 진짜 어려운 질문.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정말 앨범 작업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제가 이번 연도에는 피아노 솔로 앨범을 하나
하나를 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앨범을 내고 나니까 기가 다 빠져가지고, 앨범 내면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기분이라서, 이번 좀 연. 좀 쉬엄쉬엄. 네, 좀 더 쉬엄쉬엄 하고 싶었는데, 날쌔 씨가 또 작업을 같이 하셔서, 네, 네, 또. 제곡을 또 작곡해주시느라고. 네, 작업도 네.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전 재밌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조금씩 쉬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또 오리엔텐고의 음악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빨리 오리엔텐고의 음악을 새로운 음악을 만나뵐 수 있기를 네, 소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이제 두 분이 함께 더 나와주셔서 밴드로 연주를 해주실 거죠. 네. 이 두 분도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이 두 분도 나는 음악회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이에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인데 제가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모멘시스, 재즈밴드 모멘시스의 드러머 황로쿠 씨와 조영덕 트리오, 이번에 아주 핫한 네, 트리오 밴드인데 네. 리더 조영덕 기타리스트 두 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요. 네. 오늘이 10월 29일이고요. 네. 내일 모레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10월의 마지막 밤을 조금 더 추억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잊혀진 계절 아시죠? 이용 씨의 네, 오래된 노래 잊혀진 계절을 다 같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해금도 같이 하니까요. 네, 즐기면서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곡 끝날 때 와! 하고 소리 질 때 정말 쾌감을 느끼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드리면 조금 전에 연주했던 곡은 비올렛 탱고라는 제목의 아스토르 피아졸라 현대 탱고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면 좀 폭력적, 그게 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폭력 탱고. 그래서 좀 거칠게 좀 달아봤습니다. 아이고, 숨차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곡은 노비 탱고. 새로운 탱고라는 그런 뜻의 역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인데요. 저희가 항상 곡을 편곡을 할 때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곡에 살을 더 입히고, 그렇죠. 살을 더 입혀서 하는 곡을 완성을 시켜서, 그러니까 피아졸라의 곡이 아니라 원곡을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다른데라고 느낄 것만큼 저희가 많이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 도입 부분은 피아졸라의 곡이고 나머지 거는 오리엔탱고 음악이니까 반 작곡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비탱고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셨죠? 와우. 네, 하셔야 돼요. 네. 아, 그대에게 오는 편지는요, 후원 계좌와 나는 음악회에서 모아지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후원의 손길이 필요한 청각장애 어린이들에게 모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아이들이 느끼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모금함은 나가시는 문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대에게 보낸 편지의 공지사항은요, 페이스북 신날새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군자라고 할 때 이 성인은요, 성품이 어진 사람을 뜻하죠. 여러 시대의 성인들을 보면 꼭 갖추고 있는 성품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내적, 외적인 이런 갈등이 많은 사회를 보면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란 보통 사람보다 3분쯤 더 견뎌낸 사람이다. 혹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아, 이게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한 인생의 선물이구나. 까짓 거 매번 3분쯤 좀 더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신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대에게 보낸 편지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달 나눔 음악회는 11월 26일에 있습니다. 우리 더 새롭게 만나요. 감사합니다.